광주 영산강에서 도심 속 배스 낚시에 도전하려 했던 서승찬. 꽁꽁 얼어 있습니다. 야, 불가면 실만해. 이곳 영산강까지. 그의 도전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전남 장성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급격하게 떨어진 수온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아마 오늘 낚시가 편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혹한기 추운 날씨에 또 우리 든든한 셰프로님이 추운 날씨 속에 함께 해주시니까 아, 든든하고 또 좋습니다. 장성호 역시 혹한기 강추위가 찾아와 희망을 걸기는 힘든 상황. 하지만 오케이, 야 드디어 걸렸어. 혹한기를 뚫고 들려온 희소식. 오케이, 사이즈도 좋아. 이야, 드디어 왔구나. 겨울철 빅배스를 노릴 수 있는 꿈의 필드에서 런터급 배스를 낚아낸 서승찬. 무겁다. 야, 첫 번째 장성호 배스. 피쉬. 오케이. 그리고 연이어 이어진 아. 빅배스의 행렬. 바닥에 바짝 붙어있네. 아우. 야, 겨울배스인데 끝까지 버티는 거 봐. 강추위를 잊을 만큼 힘찬 파이팅을 선물한 장성호. 아우. 아! 야, 또 장성. 과연 오늘도 대박의 기운은 그를 웃게 만들 수 있을까? 장성호에서 연이어 빅배스를 낚아낸 서승찬. 얼굴엔 웃음이 가득한데. 야, 역시 장성호 배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많은 분들이 장성호를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정말 사랑받는 필드인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추운 혹한기 겨울에도 저런 런커급 배스들이 입질을 해주고 있으니 역시 장성호입니다. 강추위 속에 힘든 낚시가 될 거라 예상했지만 그의 걱정은 기후일 뿐이었다. 장성호의 겨울 빅 배스를 또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기만 한 서승찬이다. 열줄을 계속 주면서 루어가 계속 바닥을 공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바닥권 타이트하게 배스들이 바짝 장애물, 돌과 같은 그런 장애물 지대에 바짝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낚시를 이렇게 하면서 바닥 지형을 느껴오면서 좀 거친 면이라든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집중을 할 때 탁 미약하게 입질을 탁탁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와봐라. 겨울철 대부분의 낚시가 스쿨린 낚시 형태를 띠지만 장성호에서는 딥 낚시가 더 효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바닥권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서승찬. 피쉬. 또다시 입질이. 예스. 이야, 지금 최프로님이 곧불이 바닥에 배스가 딱 두 마리 찍혀있다고 보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배스가 나와주네요. 예. Yeah. 아까보다 사이즈는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야, 일로 와. 아, 이 녀석도 추운가 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꼬리를 싹 말아버리죠. 자, 빵빵한 또 장성호 배스. 지금 능선 쪽에 데스파인더의 어군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많은 규모의 스쿨링이 아니라 우리 채프로님께서 고기가 한 두세 마리 정도 찍혀서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녀석이 딱 물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피싱이고 스트럭처 피싱이라는 것인데, 자, 이 장성호를 잘 아시는 저희 채프로님 덕분에 오늘 귀한 겨울배스 손맛 실컷 보는 것 같습니다. 야, 장성호 지금 일단 오늘 아침부터 배스의 입질 패턴부터 추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입질은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많은 마리수는 아직 만나지는 못한 상황인데 그래도 굵직굵직한 녀석들이 나와주니까 정말 보람차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장성호 이 맛입니다. 바로 자, 또 이 자리에서도 배스를 확인을 했으니까 또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한 자리에서 배스가 몰려 있으면 계속해서 잡을 수 있는데 그럼 재미가 없거든요. 좀 다양하게 이동을 하면서 한두 마리씩 잡는 그게 또 상당히 사냥하는 느낌도 나고 재미있는데 또 새로운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채프로님. 장성호의 경우 스쿨링된 배스를 낚아내는 게 아니라 깊은 수심에 낱마리를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는 서승차. 과연 다른 포인트에서도 이런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번부터는 일단 전체적으로 장성호를 한번 겨울 배스가 붙을 만한 그런 자리들을 한번 찾아다니면서 낚시를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아까 어군 그리고 배스를 확인을 했던 그런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한번 배스가 계속해서 입지를 해주는지 또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부터는 오전에 한 차례 탐색에 나섰던 곳. 오후로 들면서 수온도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어 보는 서승찬이다. 지금 파인더를 보니까 베이트피쉬가 아직도 많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배스를 잡은 자리인데요. 2kg 200이 나갔던 그 배스를 잡았던 장소입니다. 오전에 최고의 빅배스를 낚아낸 것 때문에 캐스팅에서도 자신감이 엿보이는데 과연 이곳 포인트는 그에게 또 다른 빅배스를 안겨줄까? 야, 바람이 또 매서워지네. 오후에 들면서 수온이 상승할 거라 생각했지만 기대와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는 장성. 야, 지금 또 수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아침부터 이제 해가 떠오른 상태에서는 차가웠던 수온에서 일조량을 받으면서 조금씩 미세하게 수온이 상승해 가거든요. 그랬다가 이때 오후에 또 접어들면서 수온이 가장 높았다가 다시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죠. 차가운 북서풍은 또 수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다시 조금 올라갔던 수온이 다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이런 타이밍에 또 배스들의 포지션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3이라는 위치에 배스가 있었다. 그랬다 일조량이 좋아서 수온이 올랐으면 2에서 1까지 배스가 움직이겠지만 다시 3에서 수온이 다시 차가워졌다. 그럼 4나 5 또 포지션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또 체크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공략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3에서 계속 낚시를 하고 배스를 잡을 수가 있었다라면 이젠 매서운 바람과 수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3, 4, 5 요 정도 빠진 지역을 또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서운 북서풍으로 수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 느껴지고 조금 더 깊은 수심을 노려보는 서승찬이다. 오전에 한 차례 탐색에 나섰던 곳이라 어느 정도 바닥 지형을 확인한 상태 때문에 배스가 은신해 있을 만한 스트럭처를 집중 공략해보는 피쉬! 아, 빠졌다. 방금 딱 훅셋을 하는데 턱 소리가 났는데 라인이 터질 뻔했어요. 레버 라인더가 다 얼어서 야, 조심해야겠습니다. 겨울철 라인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라인 가이드라든지 릴 부분에 얼음이 끼거든요. 그랬을 때 훅셋이 들어갔을 때 얼어있기 때문에 라인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가이드의 얼음 같은 경우는 물속에 담가줘서 이렇게 털어주면 되지만 이 릴에 있는 부분에 얼음이 얼었을 경우는 훅셋할 때 바로 라인이 탁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참 겨울철 낚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요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추위 때문이죠.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다른 계절에 비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두 배, 세 배 늘어나지만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특유의 겨울 배스 손맛이 있기에 이런 수고로움쯤은 대수롭지 않은 게 배서들이 아닐까. 피쉬! 오, 묵직하다! 오, 묵직해! 수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입질은 금세 찾아왔다. 이야, 힘을 제법 쓰는데 오케이, 좋아. 오우. 서승찬의 파이팅에 잔뜩 힘이 들어간 것이 만만치 않은 녀석이라는 확신이 드는. 야. 역시 완전 큰 녀석보다 딱 이 정도 되는 애들이 파이팅이 상당히 좋네. 첫 번째 포인트 어디 안 가고 있었네요, 배스들이. 아, 최프로님, 우리 첫 번째 파이팅 했던 자리 배스가 아직까지 저희들을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야, 이 녀석은 길이도 좋고 빵도 좋은데 무엇보다 오늘 나온 녀석들 중에 가장 파이팅이 끝내줬던 것 같습니다. 야, 여기가 바로 장성이고 바로 이 녀석이 장성호 배스입니다. 자, 지금 아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야, 오늘 배스 많은 마리 수는 아니지만 일단
낙가 올라오는 녀석들마다 팔이 아플 정도로 묵직한 체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야, 이 추운 겨울 혹한기. 야, 어디 가서 이런 손맛을 볼 수 있겠어요. 역시 장성호 최고입니다. 혹한기 겨울철 꿈의 필드라 불리는 곳 장성호. 그 명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서승찬에게 50cm가 넘는 베스트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어느덧 해는 서산 너머로 서서히 향해 가고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점점 줄어드는 시간이 안타깝기만 한 서승찬이다. 베스트가 분명히 있기는 있을 텐데, 그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춥고 움츠려있고 베이트피쉬도 물속에 많은데 굳이 움직여서 체력을 써가면서 물기보다는 바로 입 앞에 떨어졌을 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섭취할 수 있을 때 아마 입질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비록 몇 마리 굵직한 배스를 잡아냈지만 그렇게 활성도가 높아서 좋은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일단 겨울철이고 추운 날씨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배스 입 앞에 가까이 루어가 타이트하게 떨어졌을 때, 그럴 때만 바이트를 딱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이트를 받기 위해선 장애물에 진짜 밑걸림을 감수하고 진짜 집중해서 루어를 운용을 해야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고기를 배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바닥 지형의 채비를 안착시켜 배스의 입질을 기다리는 서승창. 하지만 급격한 수온 하강 때문인지 입질 소식은 뚝 끊겨버린 상태다. 지금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군도 찍혔고 배스도 나와줬는데 지금 매서운 바람을 바로 맞는, 맞부닥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온이 빨리 떨어지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끝까지 해를 받으면서 이 북서풍을 막아줄 수 있는 또 다른 건너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더 낚시하는 환경이 좋아지겠죠. 조금 더 탐색을 해보고 그런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몇 번의 캐스팅을 시도해봤지만 이곳 포인트에서 더 이상 입질을 받지 못한 서승찬. 결국 포인트 이동을 결정한 그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아침에 한 차례 탐색에 실패했던 포인트. 이쪽에 일단 바닥 지형을 알아놨으니 다이렉트로 공략을 해야겠다. 오전에 어느 정도 바닥 지형을 확인했던 서승찬이기에 포인트 선정에 거침이 없다. 딱 이쪽 바닥. 질겅질겅한 바닥. 이곳 포인트는 집터가 무너져 내린 자리라 바닥에 안반이 형성돼 있어 베스가 자리를 잡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 어허, 좋아. 이번에 입질이 꾹꾹꾹하네. 첫 캐스팅에 바로 입질을 받아낸 서승찬. 이야, 올라와. 한 차례 실패를 맛본 곳에서 입질을 얻어낸 그 기분은 더욱 짜릿하다. 좋아. 야, 야, 겨울베스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오! 오전에 베스트의 움직임이 감지됐지만 낮은 수온으로 베스트리 극도로 예민해져 입질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거. 녀석이 또 힘을 엄청 써주네. 하지만 또다시 찾은 이 포인트에서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녀석을 낚아낸 서승찬이다. 이거죠, 겨울 베스. 아, 또 50에 육박하는 또 런커급 베스가 딱 나와줬습니다. 이번에는 입질이 꾹꾹꾹 피쉬 빵빵하고 길이도 좋고. 아, 역시나 왼쪽 팔이 아픕니다. 무겁습니다. 이 혹한기 겨울, 아,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온 보람이 있네요. 장성호 빅베스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베스의 입질 패턴을 찾아보기 위해서 채프로님과 일단 아침에 지형을 낚시를 통해서 찾아둔 자리예요. 그곳에서 일단 입질 패턴을 찾아보려고 했다가
또 입질은 받지 못하고 다른 자리로 이동을 했었는데, 일단 지형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죠, 제 손끝에. 그래서 좀 더 집중을 높여서 바로 공략을 했는데, 첫 번째 캐스팅에 바로 훌륭한 사이즈 딱 놔줬습니다. 역시 한번 탐색해본 자리라고 정확하게 공략을 한번 딱 시도를 해봤는데, 운 좋게 첫 번째 캐스팅이 바로 베스가 탁탁 입질을 해주네요. 자, 지금 힘도 상당히 좋았고 입질이 완전 시원시원하게 꾹꾹 해주는 진짜 원하는 그런 입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계속 이어질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와, 기분이 오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큰 런커급 베스들을 지금 몇 마리를 계속 낚아냈는데, 아, 이런 날도 있네요. 첫 캐스팅에 런커급 베스를 낚아내자 그의 마음이 경쾌한 캐스팅 소리에 묻어나는 듯한데, 꿈의 필드인 장성호, 한겨울 이런 조항이 어떻게 가능할까? 얼음 멀어도 얼음 깨고 보트만 론청해가지고 띄울 수 있다면은, 예, 한겨울에도 상관없습니다. 뭐 수온이 뭐 제 경험상으로는 물론 표청 수온이긴 하지만 2.3도까지 내떨어져도 실은 베스 자체는 집에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낚시가 가능하죠. 얼음 낚시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한겨울에도. 예, 물론 그 장성 때문에 특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더 따뜻한 남쪽이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는 위쪽 뭐 댐 저수지보다는 남쪽이니까 가능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장성호 같은 경우는 1년 44철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얼음이 얼어도. 야, 채프로님 덕에 오늘 진짜 손맛 징하게 제대로 보고 갑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장성호에서 제대로 장성호 베스 다운 베스 오늘 볼 수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미 바닥 지형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서승찬. 이제 두 번째 베스는 시간 문제이고, 과연 장성호에서 연이어 런커급 겨울 베스를 낚아낸 그만의 비법은 무엇일까? 딱 지금 밋밋한 지형 말고 항상 장애물, 밑걸림을 유발할 수 있을 뭔가를 딱 발견을 했을 때 집중력을 높이고 섬세하게 운용을 하는 거죠. 거기서 밑걸림에 안 걸리게 교묘하게 운용을 해서 타고 넘고 스테이를 준 순간, 그때 탁탁 베스들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루어의 무게는 항상 체크를 하면서. 예민해진 베스트를 유혹하기 위해 장애물 지역에서 천천히 액션을 주고 있는 서승찬. 그때 또다시 베스트의 은신처가 되는 스트럭처를 감지한 그. 그렇지, 이런 자리. 여기서 집중을 해야 돼. 과연 두 번째 녀석은 얼마나 더 짜릿한 파이팅을 선물할지. 이젠 기다림마저 즐거운 서승찬이다. 이렇게 라인의 텐션에 강하게 살아있을 때가 감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입질이 아닌 손으로 느껴지는 돌멩이라든지 무슨 바닥 지형을 느꼈을 땐 그때 집중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무슨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텐션 상태에서 탁탁 쳐서 점프해서 뛰어넘을 수 있게 호핑 액션을 유도해주고 다시 바닥 꺼내서 끌어주고, 그때 계속 장애물을 느꼈을 때도 계속 그냥 바닥을 끌어온다 그러면 바로 밑걸림에 딱 루어를 잃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에 집중력을 높여서 탁탁 액션으로 장애물을 튀어넘는 거죠. 그 후에 또 기다려주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 베스가 입질하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입질이 예민할수록 기다림과 집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 베스의 입질이 감지됐다 하더라도 확실한 바이트가 있기 전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베스의 입질 확률을 높여준다. 아, 지금 액션을 굳이 주지 않아도 추우니까 액션이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아, 해가 저물어 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이드가 어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베스의 입질이 감지되고 있으니 좀처럼 장성호를 떠날 수 없는 서승찬이다. 지금 얼굴도 다 얼어붙어서 말하기도 사실 되게 힘이 든 그런 강추예요.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네요. 조금만 더 캐스팅 횟수를 늘리면
또다시 빅베스를 만날 자신감이 있지만 더 이상 추운 날씨 속에 스스로를 방치했다간 오히려 몸이 상할 지경.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낚싯대를 거두는 서승찬이다. 아, 오늘 태풍님 덕분에 네. 야, 장성 빅베스도 많이 잡고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추운데. 아, 오늘 진짜 추운데 고생하셨고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 기회 되면 또.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추억거리 만들러 한번 예. 내려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에볼루션, 이곳 장성호, 아주 추운 날씨죠. 혹한기, 눈이 쌓여있는 장성호에 와서 겨울 베스트 사냥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비록 많은 마리수의 베스를 지금 스쿨링된 베스들을 많이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아주 굵직한 녀석들로 충분한 손맛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 장성호는 한 겨울에도 지금 얼음이 어느 정도 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너먼트가 계속 매달 열리고 있는 아주 뜨거운 필드인데 역시 장성호의 오늘 진면목을 또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에볼루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무겁다. 야, 첫 번째 장성호 베스 50을 그냥 확 넘겨버립니다. 안돼. 아, 장성 역시 아. 베스. 오. 아. 이거죠. 겨울 베스. 아, 또 50에 육박하는 또 런커급 베스가 딱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입질이 꾹꾹꾹. 휴씨. 무거워요. 무겁다고요, 부디님? 네? 베스가 얼마나 무거운 물고기인데.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제품만을 추구하는 NS 협찬입니다. 겨울베스인데 끝까지 버티는 거 봐. 강추위를 잊을 만큼 힘찬 파이팅을 아, 선물한 아, 장성호. 아우. 아. 야, 또 장성. 과연 오늘도 대박의 기운은 그를 웃게 만들 수 있을까? 장성호에서 연이어 빅베스를 낚아낸 서승찬. 얼굴엔 웃음이 가득한데. 야, 역시 장성호 베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많은 분들이 장성호를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정말 사랑받는 필드인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추운 혹한기 겨울에도 저런 런커급 베스들이 입질을 해주고 있으니 역시 장성호입니다. 강추위 속에 힘든 낚시가 될 거라 예상했지만 그의 걱정은 기후일 뿐이었다. 장성호의 겨울 빅베스를 또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기만 한 서승찬이다. 열줄을 계속 쥐면서 루어가 계속 바닥을 공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바다권 타이트하게 배스들이 바짝 장애물, 돌과 같은 그런 장애물 지대에 바짝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낚시를 이렇게 하면서 바닥 지형을 느껴오면서 좀 거친 면이라든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집중을 할 때 탁 미약하게 입질을 탁탁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와봐라. 겨울철 대부분의 낚시가 스쿨린 낚시 형태를 띠지만 장성호에서는 딥 낚시가 더 효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바닥권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서승찬. 피쉬. 또다시 입질이. 예스. 이야. 지금 최프로님이 곧뿌리 바닥에 배스가 딱 두 마리 찍혀 있다고 보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배스가 나와주네요. 예. 아까보다 사이즈는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야, 일로 와. 아, 이 녀석도 추운가 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꼬리를 싹 말아버리죠. 자, 빵빵한 또 장성호 배스. 지금 능선 쪽에 데스파인더의 어군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많은 규모의 스쿨링이 아니라 우리 최프로님께서 고기가 한 두세 마리 정도 찍혀서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녀석이 딱 물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피싱이고 스트럭처 피싱이라는 것인데, 자, 이 장성호를 잘 아시는 저희 최프로님 덕분에 오늘 귀한 겨울배스 손맛 실컷 보는 것 같습니다. 야, 장성호 지금 배스의 입질이 감지됐다 하더라도 확실한 바이트가 있기 전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배스의 입질 확률을 높여준다. 아, 지금 액션을 굳이 주지 않아도 추우니까 액션이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아, 해가 저물어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이드가 어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배스의 입질이 감지되고 있으니 좀처럼 장성호를 떠날 수 없는 서승찬이다. 지금 얼굴도 다 얼어붙어서 말하기도 사실 되게 힘이 든 그런 강추예요. 하,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네요. 조금만 더 캐스팅 횟수를 늘리면 또다시 빅 배스를 만날 자신감이 있지만 더 이상 추운 날씨 속에 스스로를 방치했다간 오히려 몸이 상할 지경.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낚싯대를 거두는 서승찬이다. 아, 오늘 태풍님 덕분에 네. 야, 장성 빅배스도 많이 잡고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추운데. 아, 오늘 진짜 추운데 고생하셨고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 기회 되면 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러 한번 예. 내려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에볼루션 이곳 장성호 아주 추운 날씨죠. 혹한기 눈이 쌓여있는 장성호에 와서 겨울 배스 사냥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비록 많은 마리수의 배스를 지금 스쿨링된 배스들을 많이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아주 굵직한 녀석들로 충분한 손맛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 장성호는 한 겨울에도 지금 얼음이 어느 정도 얼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너먼트가 계속 매달 열리고 있는 아주 뜨거운 필드인데 역시 장성호의 오늘 진면목을 또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에볼루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무겁다. 야, 첫 번째 장성호 배스 50을 그냥 확 넘겨버립니다. 화이팅! 아, 장성 역시 아! 배스. 오, 아, 이거죠 겨울 배스. 야, 또 50에 육박하는 또 런커급 배스가 딱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입질이 꾹꾹꾹. 피쉬. 무거워요. 무겁다고요, 부부님? 네? 배스가 얼마나 무거운 물고기인데.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제품만을 추구하는 NS 협찬입니다. 예민해진 배스들을 유혹하기 위해 장애물 지역에서 천천히 액션을 주고 있는 서승찬. 그때 또다시 배스들의 은신처가 되는 스트럭처를 감지한 그. 그렇지, 이런 자리. 여기서 집중을 해야 돼.
과연 두 번째 녀석은 얼마나 더 짜릿한 파이팅을 선물할지. 이젠 기다림마저 즐거운 서승찬이다. 이렇게 라인의 텐션에 강하게 살아있을 때가 감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입질이 아닌 손으로 느껴지는 돌멩이라든지 무슨 바닥 지형을 느꼈을 땐 그때 집중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무슨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텐션 상태에서 탁탁 쳐서 점프해서 뛰어넘을 수 있게 호핑 액션을 유도해주고 다시 바닥 꺼내서 끌어주고, 그때 계속 장애물을 느꼈을 때도 계속 그냥 바닥을 끌어온다 그러면 바로 밑걸림에 딱 루어를 잃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에 집중력을 높여서 탁탁 액션으로 장애물을 튀어넘는 거죠. 그 후에 또 기다려주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 베스가 입질을 하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입질이 예민할수록 기다림과 집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 베스의 입질이 감지됐다 하더라도 확실한 바이트가 있기 전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베스의 입질 확률을 높여준다. 아, 지금 액션을 굳이 주지 않아도 추우니까 액션이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아, 해가 저물어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이드가 어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베스의 입질이 감지되고 있으니 좀처럼 장성호를 떠날 수 없는 서승찬이다. 지금 얼굴도 다 얼어붙어서 말하기도 사실 되게 힘이 든 그런 강추예요.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네요. 조금만 더 캐스팅 횟수를 늘리면 또다시 빅 베스를 만날 자신감이 있지만, 더 이상 추운 날씨 속에 스스로를 방치했다간 오히려 몸이 상할 지경.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낚싯대를 거두는 서승찬이다. 아, 오늘 태풍님 덕분에 네. 야, 장성 빅베스도 많이 잡고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추운데. 아, 오늘 진짜 추운데 고생하셨고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 기회 되면 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억거리 만들러 한번 예. 내려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에볼루션 이곳 장성호 아주 추운 날씨죠. 혹한기 눈이 쌓여있는 장성호에 와서 겨울 베스 사냥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비록 많은 마을수의 베스를 지금 스쿨링된 베스들을 많이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좋았고 입질이 완전 시원시원하게 꾹꾹 해주는 진짜 원하는 그런 입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계속 이어질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와, 기분이 오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큰 런커급 베스들을 지금 몇 마리를 계속 낚아냈는데, 와, 이런 날도 있네요. 첫 캐스팅에 런커급 베스를 낚아내자 그의 마음이 경쾌한 캐스팅 소리에 묻어나는 듯한데, 꿈의 필드인 장성호, 한겨울 이런 조항이 어떻게 가능할까? 얼음 멀어도 얼음 깨고 보트만 론청해가지고 띄울 수 있다면은 한겨울에도 상관없습니다. 뭐 수온이 뭐 제 경험상으로는 물론 표청 수온이긴 하지만 2.3도까지 내떨어져도 실은 베스 자체는 집에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낚시가 가능하죠. 얼음 낚시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한겨울에도. 예, 물론 그 장성 때문에 특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더 따뜻한 남쪽이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는 위쪽 뭐 댐 저수지보다는 남쪽이니까 가능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장성호 같은 경우는 1년 44철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얼음이 얼어도. 야, 채프로님 덕에 오늘 진짜 손맛 징하게 제대로 보고 갑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장성호에서 제대로 장성호 베스다운 베스 오늘 볼 수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미 바닥 지형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서승찬. 이제 두 번째 베스는 시간 문제이고 과연 장성호에서 연이어 런커급 겨울 베스를 낚아낸 그만의 비법은 무엇일까? 딱 지금 밋밋한 지형 말고 항상 장애물, 밑걸림을 유발할 수 있을 뭔가를 딱 발견을 했을 때 집중력을 높이고 섬세하게 운용을 하는 거죠. 거기서 밑걸림에 안 걸리게 교묘하게 운용을 해서 타고 넘고 스테이를 준 순간 그때 탁탁 베스들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루어의 무게는 항상
체크를 하면서 예민해진 베스트를 유혹하기 위해 장애물 지역에서 천천히 액션을 주고 있는 서승창. 그때 또다시 베스트의 은신처가 되는 스트럭처를 감지한 그. 그렇지, 이런 자리. 여기서 집중을 해야 돼. 과연 두 번째 녀석은 얼마나 더 짜릿한 파이팅을 선물할지. 이젠 기다림마저 즐거운 서승찬이다. 이렇게 라인의 텐션에 강하게 살아있을 때가 감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입질이 아닌 손으로 느껴지는 돌멩이라든지 무슨 바닥 지형을 느꼈을 땐 그때 집중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무대는 애들이 파이팅이 상당히 좋네. 아, 첫 번째 포인트 어디 안 가고 있었네요, 베스들이. 아, 최프로님, 우리 첫 번째 파이팅 했던 자리 베스가 아직까지 저희들을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야, 이 녀석은 야, 길이도 좋고 빵도 좋은데 무엇보다 오늘 나온 녀석들 중에 가장 파이팅이 끝내줬던 것 같습니다. 야, 여기가 바로 장성이고 바로 이 녀석이 장성호 베스입니다. 자, 지금 아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야, 오늘 베스 많은 말이 쓰는 아니지만 일단 낚아 올라오는 녀석들마다 팔이 아플 정도로 묵직한 체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야, 이 추운 겨울 혹한기. 야, 어디 가서 이런 손맛을 볼 수 있겠어요. 역시 장성호 최고입니다. 혹한기 겨울철 꿈의 필드라 불리는 곳 장성호. 그 명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서승찬에게 50cm가 넘는 베스트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어느덧 해는 서산 너머로 서서히 향해 가고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점점 줄어드는 시간이 안타깝기만 한 서승찬이다. 베스가 분명히 있기는 있을 텐데, 그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춥고 움츠려있고 베이트피시도 물속에 많은데 굳이 움직여서 체력을 써가면서 물기보다는 바로 입 앞에 떨어졌을 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섭취할 수 있을 때 아마 입질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비록 몇 마리 굵직한 베스를 잡아냈지만 그렇게 활성도가 높아서 좋은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일단 겨울철이고 추운 날씨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베스 입 앞에 가까이 루어가 타이트하게 떨어졌을 때 그럴 때만 바이트를 딱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이트를 받기 위해선 장애물에 진짜 밑걸림을 감수하고 진짜 집중해서 루어를 운용을 해야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고기를 베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바닥 지형에 채비를 안착시켜 베스의 입질을 기다리는 서승창. 하지만 급격한 수원하강 때문인지 입질 소식은 뚝 끊겨버린 상태다. 지금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군도 찍혔고 베스도 나와줬는데 지금 매서운 바람을 이동을 했었는데 일단 지형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죠, 제 손끝에. 그래서 좀 더 집중을 높여서 바로 공략을 했는데 첫 번째 캐스팅에 바로 훌륭한 사이즈 딱 나와줬습니다. 역시 한번 탐색해본 자리라고 정확하게 공략을 한번 딱 시도를 해봤는데 운 좋게 첫 번째 캐스팅에 바로 베스가 탁탁 입질을 해주네요. 자, 지금 힘도 상당히 좋았고 입질이 완전 시원시원하게 꾹꾹 해주는 진짜 원하는 그런 입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계속 이어질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와, 기분이 오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큰 런서급 베스들을 지금 몇 마리를 계속 낚아냈는데 아, 이런 날도 있네요. 첫 캐스팅에 런커급 베스를 낚아내자 그의 마음이 경쾌한 캐스팅 소리에 묻어나는 듯한데 꿈의 필드인 장성호, 한겨울 이런 조항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럼 뭐라도 얼음 깨고 보트만 론청해가지고 띄울 수 있다면은 한겨울에도 상관없습니다. 뭐 수온이 뭐 제 경험상으로는 물론 표청 수온이긴 하지만 2.3도까지 내떨어져도 실은 베스 자체는 TV에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낚시가 가능하죠. 얼음 낚시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한겨울에도. 예, 물론 그 장성 때문에 특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더 따뜻한 남쪽이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는 위쪽 뭐 댐 저수지보다는 남쪽이니까 가능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장성호 같은 경우는 1년 44철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얼음이 얼어도. 야, 채프로님 덕에 오늘 진짜 손맛 징하게 제대로 보고 갑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장성호에서 제대로 장성호 베스트다운 베스트 오늘 볼 수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미 바닥 지형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서승찬. 이제 두 번째 베스트는 시간 문제이고 과연 장성호에서 연이어 렁커급 겨울 베스트를 낚아낸 그만의 비법은 무엇일까? 딱 지금 밋밋한 지형 말고 항상 장애물, 밑걸림을 유발할 수 있을 뭔가를 딱 발견을 했을 때 집중력을 높이고 섬세하게 운용을 하는 거죠. 거기서 밑걸림에 안 걸리게 교묘하게 운용을 해서 타고 넘고 스테이를 준 순간 그때 탁탁 베스들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루어의 무게는 항상 체크를 하면서 예민해진 베스트를 유혹하기 위해 장애물 지역에서 천천히 액션을 주고 있는 서승창. 그때 또다시 베스트의 은신처가 되는 스트럭처를 감지한 그 그렇지 이런...